주얼리는 어떤 것이죠? 당신이 생각하는 주얼리란? 야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덕강 403호입니다. 네, 저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저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햄런드를 먹고 계시죠? 햄런드를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 유튜브 할 줄 아시네요. 역시. 어, 이게 뭐죠? 이거는 학교에서 만든. 네, 이거는 바로 헤모타이트라는 원석인데요. 이건 되게 건강에도 좋고 혈액순환이 되게 해서 부모님 선물로도 많이 드려요. 네, 여러분 어때요? 예뻐요? 고마워요. 저희 패살리빙 주얼리 디자인과는 지덕관에서 주로 수업을 하고요. 네, 여기는 리빙 주얼리 디자인과가 사용하는 저희 사칭 네모 모습인데요. 저희 실기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실기실 네모 모습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왁스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작업대이고요. 저희 리빙 주얼리 디자인과는 확실히 실기실 내부가 잘 되어 있고, 여기는 산소 토치를 이용해서 저희 인두기랑 핸드피스, 그리고 가스실, 그리고 저희 리빙 주얼리 디자인과는 가스실 안전 수칙까지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기실 내부 안에는 저희 이렇게 여러 가지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선배님들의 작품입니다. 고속 감정에 대한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교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네. 표정이 어떤가 잘 찍어. 네. 나한테 보여줘. 네. 정말 사랑이 가득한 모습인데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패션 리빙 주얼리 디자인과 회장, 캡손 디자인 회장 박성준 씨라고 합니다. 혹시 패션 리빙 주얼리 디자인과 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요. 네, 저희 과는 잉크 플러스 사회 맞춤형 학과로 선정되어 취업이 약정된 학과입니다. 시각 영상 디자인, 리빙 생활 디자인, 비금속 고생물 주얼리, 3D 프린팅 등 각종 영상 콘텐츠 분야와 디자인 분야의 취업을 목표로 산업체 현장 실무 프로그램을 맞춤 교육하여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 저는 리빙 디자인 주얼리 과의 1부학번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빙 주얼리 디자인과 국가대 고혜인입니다. 저희 과는 리빙이랑 네, 주얼리를 이용한 수업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3D 프린팅이나 라이노 작업 등 많은 디자인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유익한 과입니다. 그쵸? 네. 저 우리 과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장점은? 네네. 분위기로 되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요. 1대1 개인 수업이 네,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교수님이 직접 이렇게 막 오셔가지고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맞아요. 엄청 창의성도 이렇게 뭐지, 키울 수도 있고 네.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공을 다루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학교가 진짜 세공 쪽으로는 네, 인정해 주는 학교입니다. 가위. 가위. 저희 수업 끝났어요. 집에 가야죠. 차가 없어요. 차가 없어요. 그 뭐지? 찍을 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렇게